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을 당시에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오늘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국정원이 오늘 밝힌 걸 보면은 북한이 B-1B 랜서가 출격한 그 자체조차 몰랐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한 겁니까? 네, 국정원 북한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B-1B 편대가 비행한 당시가 자정 무렵이어서 북한이 전혀 예상을 못했고 레이더에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군 측이 언론에 B-1B 비행 궤적을 공개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측은 아마 북한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북한이 혹시 후속 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까? 네, 국정원은 북한이 후발 조치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고 동해안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비무장지대 관련 조치를 묻자 북한이 강하게 선보고 후 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선보고 후 조치인데요. 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물었는데요. 국정원은 아직 정확한 것은 보고할 수 없다면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이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해서 올린 글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김 기자, 어제 그 노건호 씨가 정 의원을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오늘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일가가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것은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진상과 돈의 행방, 자살 경위 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이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내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동에도 안 가기로 했는데 자, 그런데 1대1 회동은 할 수 있다 이런 또 제안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거듭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지도부 10명을 불러넣고 이 사단장 사열하듯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1대1로 만나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서 이 기밀 유지가 보장되는 단독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1대1 회담을 고집하면서 회동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이라면서 안보 정당을 자임하며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모순이자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